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복음서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리아 호수,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말씀은 이 앞장인 20장에서 끝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이 앞장인 20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하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셨고,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신 것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도 기록했고, 이 30절 이하를 보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까지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더 깔끔해 보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서는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요한은 마치 부록처럼 본문 21장을 뒤에다가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21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요한복음 13장의 표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표현을 이 몸소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는 큰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의 전환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바였습니다. 앞장인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 속에 홀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홀로 서야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의존에서 홀로 서야만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 앞장에서의 약속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면 안 됐습니다. 그들은 홀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홀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인디언 중에 이 성인식을 독특하게 치르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인식을 치르기 전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 깊은 산 속에 이 자녀를 데려다가 혼자 하루를 보내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숲 속에 데리고 가서 이 소년을 혼자 내버려 둔 채 말을 타고 마을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짐승의 울음소리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만 보통은 아무 문제 없이 자녀들은 하루를 보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혼자 놓여진 13살짜리 아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활을 들고 몰래 쫓아가서 그의 뒤에서 몰래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모 안에는 공존하는 거예요. 험한 세상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도 좀 길렀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노심초사 걱정하며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자녀를 키워본 이 부모시라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이 두 가지 마음 아닙니까?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노심초사 걱정하며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홀로 서기를 원하셨지만 또한 진심으로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러한 자신의 마음, 이러한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황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가 아니라 21장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뒷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죠. 우리의 매일은 21장의 제자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야 하는지 왼쪽에 던져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을 기약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날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요한복음 21장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이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 중에 열어가야 하는 날인데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소망보다는 막막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일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더욱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예수님과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